또. 아는 불알 친구에서 바로 터져가지고. 아 재밌다. 아니 오늘도 또 쉑쉑을 드셨네. 어, 아니, 오늘 치팅했어. 다이어트 안 하죠 요새?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아 진짜로. 아 전 살 좀 빼야 되는데 미치겠네. 아 라디오 끝나는 시간이 너무 좀 어려워요 이거 버티기가. 그러니까. 3시간 털면은 어우. 내가 다 이분들 때문에 찐 거야. 이 시간에 진짜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밥을 먹고 온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또 배고파서 먹어. 그러니까 둘 개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먹었는데 너무 못 참고 또 먹는 최악의 사태가 항상.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 더하죠. 아. 이런 분들 한번 나오면 또. 아 밀크쉐이크 좋다. 약 먹듯이. 그러면은 형은 신발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나? 280? 80, 80 괜찮네. 형도 제가 신발을 하나. 아니야. 280. 됐어 됐어. 저거보다는 아니 진짜 제가 이쁜 신발로 하나 해드릴게요. 어 걷는 거의 최고 브랜드가 호카? 아니 온 러닝 온 러닝 아세요 혹시? 아 온 러닝 제가 이번에 신어봤는데 들어만 봤어. 아 진짜 미쳤어. 그게 아, 조코비치가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뭐 한번 신어보고 뛰어봤는데 그냥 그날 새 거를 신고 뛰었는데 4.5km 뛰는데 발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마당발이라 저는 신발이 무조건 불편하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 온러닝이 아, 페더런가 조코비치인가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한번 보고 가격 저도 비싸면 안 되고 비싸면 안 돼. 보통 그런 거 비쌀걸? 아 근데 이 리캡처인가 이거 왜 계속 뜨지? 뭐 검색하면 그게 뭐예요? 리캡처? 아이폰에서 이거 구글 검색 주소창에다 검색 누르면 리캡처가 자꾸 떠. 이런 거 로봇이 보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어 해킹 당한 거 아니에요? 해킹 중인가? 사피 검사 로봇 사피 아닙니다 눌러야 되는 거야? 포카가 그렇게 편하다면서요? 저는 요즘 스케쳐스를 그냥 통일해버려가지고 계속 신고 있는데 세 명으로 바꿔야 되지 이거? 네, 네. 오프닝 딸까? 네. 고생했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고. 결혼식 시즌. 물가 상승에 축의금도 늘어나면서 축의금 플레이션 신조까지 등장. 또 제목 포인트 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육성재의 Be Somebody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결혼식 시즌 물가 상승에 축의금도 늘어나면서 축의금 플레이션 신조어까지 등장이었습니다.
결혼식 시즌인데요. 최근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결혼하는 분들의 결혼식장 대여비와 식비도 오르고 그러면서 하객들이 이제 축의금을 얼마를 올려내야 될지 고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축의금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서울시내 웨딩홀 1인당 식대가 평균 82,000원 그리고 호텔 웨딩홀로 가면 식대가 평균 1인당 16만원 이런 실정이거든요. 10만원 이하로 이제 축의금 내는 건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는 시세가 돼버렸습니다. 베텐 금융전문가 정용국 씨가 135텐으로 정해줬잖아요. 10만원 아래로 축의금을 할 거면 결혼식에 안 오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서로서로 축하해줘야 되는 게 결혼식인데 이게 뭔가 비용 따지고 예. 본전 따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결혼을 베테너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축의금 내용은 사실 관심 없는 분야이긴 하죠.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 드디어 성재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베텐에서는 그냥 저와 비교할 때만 등장했던 바로 그 이름 배성재 말고 육성재 씨가 진짜 베텐에 옵니다. 성사된 성재 더비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엘아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저씨 손이 너무 큰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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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이거 빠졌다. 아 이번에 솔로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엑시비전입니다. 아 이게 그 아유. 생방송. 아 예 여기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예스 와. 예스. 아유. 약간 좀 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약간 업 해야 돼요? 저요? 아유 원하시는 거 그냥 뭐 저희 그래요? 캄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은 베이스는 캄이 맞지. 그래요? 네 아무래도 아 이렇게 댓글도 바로 올라오는구나. 예, 예. 근데 이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분 성향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그쵸. 6분의 1 배성재 6분의 1 맞나? 아, 12분의 1 6분의 1 성재 남성분들이 훨씬 많으신 거죠. 그렇죠. 거의 다 남자분들이시죠. 아 근데 지금 육성재님 오셨으면은 또 조금 더 올라가죠 이제. 제육성재와 육성재의 만남. 짭성재는 뭐야? 내가 짭이. 나보고 짭이. 6분의 제가 성재.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 아 오늘 또 웃긴 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투성재가 얼굴이 짭이다. 아니 이 짭이야? 둘이 합쳐 107.7 나오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78년생 고대 화석 고대 화석 40몇 대 40몇 나이도 배 차이라고 나이 어 몇 년생이시죠? 저 95년생입니다 어. 와 진짜로 사이에 거의 뭐 아빠 버리네 50성재 50성재 60성재네 진짜 아 아 이게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보는 네. 재미도 있네. 네. 이분들이 아우 덕분에 기다렸던 분이 오셨어요 진짜. 아 네. 저를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채팅창에 많이 소환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미 오시기 전에도 뭐 제육성제, 뭐 육공성제. 아니 저희 작가님이 네. 예전에 저 데뷔 초 때부터 B2B 활동할 때마다 이제 그 라디오랑 예능이랑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아 원래 아세요? 네. 저 어버 키워주신 작가님. 왜 성재 주변에만 어슬렁거리냐? 성재 매니아네. 성재 수집가. 컬렉터네 컬렉터. 어버 키워? 조만구가 뭐예요? 네 작가님. 아 별명이에요? 별명이 많아요. 아 근데 진짜 데뷔를 같이
데뷔를 네. 할 때 데뷔 때 프로그램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아 그러면 잘하겠네 진짜 네. 성재 수집가 그럼 비교적 늦게 나오신 거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러네. 그러게요 그, 원래 인연이 있었구나 아 이거 재밌다 이거 근데 인사를 안 드려도 돼요?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지금 그냥 네. 그냥 떠드는 그냥 거고 토크예요. 성재 패티시 아 진짜 무섭다 어, 진짜 무서워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오 소름 또 누구 있지? 또 몇 명 있는 거 아니야? 어, 진짜 편하다 여기 아직 그럼 온웨어가 아닌 거예요? 온웨어는 이제 곧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차피 소리를 듣고 있어요 계속 이 마이크를 꺼도 여기는 나가고 있어서 요거는 어. 생방 입 조심해야겠네 예. 네. 아 근데 뭐 여긴 크게 조심 안 하셔도 이분들이 워낙 별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재밌다 네. 바로 전 코너에서 그 군필이라 군대들이 또 안 먹게 근데 이게 보통 남자 게스트 거의 안 나오는데 남자 게스트가 나오면 군대 가라 군대 가라 막 그러거든요 아~ 안 먹히지 예. 여기 영희는 수색대 출신이고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까 불알 친구까지 나왔어요. 예비군 가라는데. 예비군 가라. 이제 민방이잖아, 민방. 예비군은 그냥 가요. 그치, 원래 가요. 예비군 가라. 예비군은 딜이 안 먹혀요. 여러분의 딜을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습니다. 잘생긴 남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어. 네, 잘생긴 남자가 나오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아우, 육성제면 뭐 그냥 끝장이지. 근데 보통 게스트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보통 이제 걸그룹. 분들이 나오시거나 아, 너무 다양해요. 예, 진짜. 예, 다양하게 근데 오시고 예. 가끔 이제 남자 직접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사실. 아~ 네. 골대녀 골대녀 멤버들은 네. 제가 섭외할 때도 있고. 온웨어를 아~ 네. 뭐 어떻게 해야 온웨어가 돼요? 알아서 시작해 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하죠. 이런 건 또 처음이라 가지고. 온웨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헤드셋 쓰시면 모니터 가능하세요? 아, 네네. 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네네. 네. 편하게. 운동하지 말라는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몸까지 만들지 말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 만들어져 있지. 에이, 아무것도 모르네, 이분들은.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시간나면 항상 보드게임을 즐기는 보드게임 전도사 래퍼 넉살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보드게임 정말 좋아하죠. 아, 예. 빠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20살 때 그때 이제 카페가 이제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드게임 카페가 열풍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죽었다가 요 근래 한 7, 8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한국의 사업 규모가 커져서 한글판 게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그때부터 좀 많이 사기도 했고 예예. 잘 즐기고 있습니다. 예. 승부욕이 여기서는 좀 발현되나요? 마피아 게임 할 때 보면 조금 희말이 없어가지고 즐겁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참으로 웃긴 게 이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취미도 예. 변한다고 예전에는 이제 모여서 3, 4, 5 보드게임 할 시간에 나가서 술을 먹었는데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예. 예, 그렇게 쉽게 떠들지 못하는 이제 예, 시기가 오니까 그쵸. 보드게임을 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탈출할 수 있다면 뭐든지 동원해야 되는 역사시죠. 예, 얘기를 그만 끊어주시죠. 뭐 하자마자 끊으라고 해. 예민해. 애는 저만 본인은 마음대로 팔아먹어요. 제 애잖아요. 예. 제 아들이니까요. 그래요. 예. 자, 스페셜 게스트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남자 아이돌이 순수하게 음반 홍보하러 베텐에 출연한 건 베텐 개국 이래 최초입니다. 단지 성재라는 이름 때문에 베텐에 많이 소환됐던 바로 그분. 성재 더비, 투성재를 성사시키며 찐으로 베텐에 등장한 성재 옆의 성재. 성재 중에 가장 잘난 성재. 배성재 말고 육성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베텐 가족분들 성재입니다. 성재입니다 하니까 네. 바로 디리바케 제가 그러게요. 오늘 네. 성을 조금 붙여서 얘기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육성입니다. 개성입니다. 성재 중에 성재 육성재 성재 중에 성재 제 육성재와
육성제라고 하신 분 있고 육성제. 뭐 이미 뭐 드립이 쏟아지고 있어요. 평행 세계 성제. 아니 뭐 나는 그럼 지옥에 있는 성제. 지옥의 성제. 지옥 성제, 예. 천국 성제. 그러니까 육성제와 돈육 성제. 근육 성제와 아, 제육 성제라. 어. 아까 보니까 아, 이제 좋으시네. 워낙 잘생긴 분이 오면은 이분들이 이제 질투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뭐 군대 가라 그러는데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아이, 네,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 가라 뭐 민방위 가라 나약한 드립들이 쏟아지고. 그렇죠. 아까 결국에는 예. 자기 분의 못 이겨 재수 없어까지. 아, 그냥 원색적 비난. 아까 뭐 아무것도 없이 재수 없어. 네, 예, 살이나 쩔어라고 있고 운동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고. 아, 예. 동원 훈련 가라. 액상과당 많이 마셔라라고. 아, 그 정도. 예. 예. 어, 배성재처럼 되라라고 하시는 분. 이건 뭐야? 아니, 왜요, 왜요. 배성재처럼 되라. 예. 배씨로 바뀌어라라고 하시는 분. 어이. 야. 그건 안 돼. 새로운 저주네요. 예. 그건 안 되는 뭐예요? 아니, 아니, 뭐, 다 좋은데. 예. 말넘심이라고 하시는 분. 너무 재밌다, 이거. 예. 제로 콜라 먹자고 그냥 콜라 먹으라고. 아. 가끔 이거 보시는 분들이랑 싸운 적도 있으세요? 저요? 매일 싸우죠. 아, 그래요? 예. 매일 싸웁니다. 이분들은 네. 저의 그냥 그 주적들이에요. 진짜 무서운 분들, 진짜. 그러니까. 예. 아. 네. 야, 육성재님을 이분들이 굉장히 기다렸어요. 예, 진짜. 아, 진짜로 기다리신 거 맞아요? 채팅창에서 워낙 많이 소환되셔가지고. 그렇죠. 아, 예. 근데 저는 홍보도 홍보인데 홍보보다는 진짜 배성재 형님 있으니까 네. 저도 너무 반갑게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 영광입니다. 성재와 성재. 아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뵀지만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성재가 이렇게 잘생긴 건 좀 저도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본명이에요? 본명이죠. 야, 고작 아, 한다는 말이 본명이라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한자 어떻게 쓰시나요, 성재? 별성자의 재료제자입니다. 별성자의 재료제자. 재료제자. 제목제. 별의 재료다. 네. 와 이름도 멋있네. 형은 달라요? 저는 그 빛날성의 아, 빛날성. 빛날성의 이제 재상제자. 아. 능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역시 아, 예. 또 다르구나. 그렇죠. 약간 제갈 공명을 염두에 둔. 예. 와 스타더스트. 별의 재료. 잘 포장해 주셨네. 그러니까. 어, 맞네, 맞네. 예. 저보고 동탁이라고 빛나는 재상. 5일 동안 탔다는 예. 예. 기름이 너무 많아서 예.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그래요. 어. 어. 베텔의 남돌이 음반 홍보를 하러 나온 건 개우길의 최초인데. 네. 그 뭐 어린이날 특집 때 이제 MC 본의 아니 MC를 보던 이제 진권 씨가 온 적은 있습니다. 뉴키드. 이제 육성재님이 이렇게 진짜 앨범을 들고 찾아오신 거. 아유 또 이렇게 최초라고 하시면서 감사드리네요. 예. 예. 야. Exhibition. 네. 예. Exhibition. Look Closely라는 앨범이고요. 아 근데 사실 또 그 군대 얘기는 실컷 해야 되는 라디오입니다. 원래 이제 남돌이 나오면 보통 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또 어린 나이에 남돌들이 많으니까 군대 가라 뭐 와, 이거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죠. 예. 인생 업적이 이제 군대인 분들이 하나. 많으니까 군대 다행이다 다녀와서 아, 이제 뭐. 예. 군대 얘기 실컷 해야 되는 라디오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죠? 국방부 근지단 다녀왔습니다. 아어 그러면 계룡대. 아니요. 아, 국방부. 네, 어? 네. 용산. 네, 맞아요. 어, 그렇군요. 이야, 그러면 장군들 네. 많이 보셨겠네요. 어, 많이 봤죠. 어, 네, 장군님도. 전 장군 참 좀. 그 얘기하려고, 예. 그 얘기하려고 장군 예. 많이 보셨겠네요. 어, 예. 그렇군요. 이야. 저랑 육성재님이 그 2018년에 집사부 일체 때 네. 그 중계 리허설 로 제가 이제 잠깐 마주친 적 있어요. 아, 네. 저보고 초면에 북극곰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이것도 또 포상이죠. 예. 그렇죠. 예. 되게 푸근하시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광고에 나오는 그런 북극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 약간 예. 무민 같은 느낌? 무민! 아, 네. 아, 좋은 걸로 그래도. 아하. 예. 어 역시 남돌이니까 어 이게 뭐랄까 이쁘게 말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넉 살만 해도 입이 얼마나 험합니까? 뭐라고 하시죠? 북극곰은 아주 무서운 뭐 연어고 뭐고 그냥 뭐 낚아챘다 하면 그냥 몸을 3등분 시켜버리는 포악하고 아주 펭귄도 잡아먹죠? 그 예? 친구들이 많이 먹죠. 잡고. 다 잡죠. 예, 예. 그렇죠. 넉살 씨와는 놀토에서 최근에 부셨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아 그 진짜 그때도 느꼈지만 네. 일단 항상 진심이에요. 진짜 프로인 게. 진심이죠. 그날도 분장을 네.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고 오시고 어, 그날도 원래는 이제 그 앨범 홍보차 이제 섭외가 왔는데 그렇죠. 네. 그것보다도 제가 분장 너무 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네, 음광 씨랑 진짜 아 이분들은 와. 그리고 노래 너무 잘했어요. 진짜 노래 지금 감동했잖아요 어, 그때. 아예 감사합니다. 네, 그 놀 때 노래 너무 잘해. 또 짤도 많이 생기고 저도 진짜 덕을 봤죠.
형제님은 진짜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 라이브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냥 라이브로 하는데 진짜 놀랐어요. 와. 네, 너무 잘해요. 평행세계 성재 맞네요, 진짜. 얼굴도 작아졌네. 너무 작아, 얼굴은. 작아졌네. 지금도 아유,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게스트가 나오면 칭찬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아닌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아, 진짜 편하게. 이제 근데 여기까지일 수도 있는 거. 아, 그래요? 높은 데서 떨어뜨려야 제맛이죠. 야, 끌어들인 뒤에 그렇죠. 줄을 잘라라. 예, 예, 예. 그렇지. 아, 오케이. 깔 거 찾고 있네, 지금. 이분들은 계속 검색 중이에요, 여기서. 좀 깔아줘야지. 예. 아, 근데 멋있어. 예. 캐남이야, 또. 예. 좋아. 그러니까. 예, 선생님 멋있어요. 오늘 제가 뭐 녹음할, 그 게임 녹음할 게 있어가지고, 네. 막 소리 지르다 왔는데, 제가 녹음 기사님한테, 감독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육성재님을 만나는데 내세울 게 목소리밖에 없어가지고 녹음 오늘 목 너무 갈지 않아 달라고. 어, 이거 진짜다.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아 진짜. 아니,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원툴인데 제가. 이건 그 얘기 진짜죠. 목소리 뭐? 네? 그 얘기 진짜죠. 진짜로 했다니까요 오늘.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 그러면 조금 오늘 아껴드릴까요? 아니 육성재라고. 예. 자, 베텐에서 걸그룹이 이제 가끔 나오시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습니다. 네. 둘 중 한 명과 밥을 먹어야 된다. 배성재 대 육성재. 뭐야? 어, 그럼 대부분 누구 선택하셨어요? 아, 그래도 저랑 먹겠다고 하는 걸그룹들 꽤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배성재 대 육성재면 배성재예요. 어, 왜요? 많이 사줄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그리고 아, 앞에서 더 잘 드셔주실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대답한 게 저는 풀코스로 사줄 것 같다. 아하. 네, 많이 먹을 것 같다. 아 육성 씨는 이제 관리도 해야 되니까 관리, 조금 그렇죠. 이렇게 좀 깨작거릴 예.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너무 예. 잘생겨서. 그렇죠. 하지만 배성재는 뭐 앞에 누가 있든 야, 각자 알아서 맛있게 먹고 가자. 깔끔하게. 그렇죠. 육성재님이랑 갑자기 밥 먹으면 또 스캔들 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것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야, 여러 가지. 이 사소한 질문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사소한 배성재 육성재 밥 한 끼가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게 파파라치까지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육성재님 스트레스도 배성재는 거르지. 도망가 지나지. 아, 이 정도는 저희 기본 디폴트 채팅이에요. 배성재는 냅두라니까. 안전성재라고 하시고 있어요. 안전성재. 안전성재. 아니 뭐. 위험성재 안전성재예요. 예. 어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성재라는 이름이 은근히 또 있습니다. 뭐 네. 배성재, 육성재 말고 배우 이성재님 계시고 네네. 배우 임성재님도 계시고 그 골퍼도 임성재님이 계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성재들 보신 적 있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배성재 형님이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성재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아요. 맞아, 많은 이름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육씨라서 조금 예. 더 이제 숨기기가 힘들긴 하죠. 아, 그렇죠. 예, 뭐 식당 예약할 때나 배달 받아야 될 때나. 오, 본인으로 나오면 그렇죠. 네. 어, 진짜 그 사람인가 이러겠네. 보통 어, 이제 상담 직원분 전화하면은 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육성재인데요. 이러면은 육성재요? 아그 아, 분이요? 그, 아, 네, 네 맞아요. 어, 그럴 수밖에 바로 아는구나. 네, 저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 진짜. 네. 그럼 레스토랑 같은 거 예약하면은 어? 육성재? 그러게 바로 걸려. 어, 이름 허락을 보고. 허락을 받으려고요. 어, 앞으로 어. 배성재로 예약해도 돼요? 단절한 성재. 아, 근데, 아. 아. 그러면 레스토랑 반색하죠. 오, 뭘 많이 야, 먹겠는데. 오늘, 야, 다른 손님 받지 마. 야, 배성재 저녁 들어왔다. 안전성재. 안전성재. 오늘 배성재한테 다 붙어. 야, 매출 터진다, 오늘. 어. 야, 오늘 1억이다, 1억. 그러네. 그러네. 육성재님으로 레스토랑 예약돼 있어. 룸으로 예약돼 있어. 어, 누구라고 나보자. 그렇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맞네, 맞네. 아, 그러네, 진짜. 아, 쉽지 않다. 맞아. 어, 이제 성 때문에도 진짜 살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죠. 맞아요, 맞아요. 육씨가 너무 이제 강하게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닉네임이 좋아. 닉네임이 있으면 본명을 잘 모르니까. 아, 그게 쉽죠. 오늘 오케이. 좀 닉네임을 좀 정해서 갈까요? 오. 근데 너무 늦었어요. 아, 육성재 씨는 여기에 닉네임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 이름으로 모든 지금 예 사회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육중환으로 예약하라고 하시니까 어, 어 그것도 아, 매출은 아유, 비슷할 수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시겠다. 아니, 같은 육신데 예, 어, 어 근데 많이 들으시죠? 육시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좀 많으셨겠는데요? 네, 뭐 육시 해가지고 육개장이면 무조건이지. 아. 땀 흘리면 육수 흘린다 그러고 육수 무조건이지. 네, 뭐 육시럴. 오이 아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이긴 한데. 예, 예. 어. 야, 근데 육개장 가진 별명 중에서는 제일 잘 생겼을 거야 아마. 아, 아유. 왠지 육개장은 좀 예.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푸짐하고 진짜 땀 많이 흘리는 애들이 이렇게 뭔가 가질 입법한 이름인데
육성재 씨 오기 전에 저보고도 이제 육성재 대 육수성재라고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고. 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재 방송에 성재 씨가 왔으니까 홍보할 건 해야죠. 네네.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와우. Be Somebody. 저희가 오늘 오프닝 송으로 틀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곡인지 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Be Somebody는 제가 작사에도 조금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어두운 날들을 지나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길을 찾아 도전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 이야기랑은 전혀 별개고요. 그냥 노래의 내용인 거고. 예. 이모 인디팝이라는 장르의 곡입니다. 음흠. 이모 인디팝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모님 할 때 그 이모가 아니죠? 네. 아니 혹시 모르니까. 근데 저도 예.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이모가 부르시는 인디팝이라고. 야, 넉살 참 뭔가 기회적이네. 제가 이모에게 참 이러다 갑자기 육성재 씨가 저도 그랬어 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간사해요. 성재들 왜 이렇게. 육성재 씨는 유머까지 장착해. 최고 입계장이 아닌가. 아, 그렇군요. 고모 인디팝도 있나요? 라고 했으면 정말 혐오했을 텐데. 아, 근데 육성재 씨 가면 까르르 깔깔 박수 15번 이상 치죠. 간사. 아, 야, 그렇구나. 이게 개그죠. 아, 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코미디 아닌가. 네, 정말 웃기죠. 야, 근데 진짜 팬들 좋아하겠는데 사진이 앨범에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네. 야, 이거 앨범 사진 찍느라고 거의 한 두어 달 걸리셨겠는데요? 아, 아니고 그 저 뭐야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동시에 했어요. 아, 진짜. 네. 야. 잘생겼다 근데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온 만큼 또 팬분들한테 예. 많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리도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있습니다. 길어다. 키까지 크고 말이야. 아, 이게 라디오인데 저 이래도 됩니까? 아, 참. 아, 예. 라디오인데 계속 저도 아, 이야 아, 이것만 나 다리가 넉살만 하다고 하시면 다리기만. 예. 벨트까지 간당간당해요. 제가 서도 벨트까지 정수리 달지 말지야. 야. 아니 근데 남자들이 듣기도 좋은 노래입니까? 어, 네. 이게 약간 락 기반의 노래여가지고 남성분들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부르면서 노래방에서 어필이 되는 건가요? 여자분들한테? 아, 노래가 근데 제가 라이브하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래방에서 하면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제가 노래 들은 걸 그 라이브를 봤기 때문에 성재 씨한테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 그리고 아이고야. 더군다나 아침에 음방을 하다 보니까 아하. 목도 많이 이제 나가고 살짝 긁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음이탈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노래방에서는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가수 본인이 힘들어할 정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야. 성체도 잘 긁는다는데요? 아, 이거는 저는, 조금. 저는 잘 긁혀요. 아, 또 긁히는 스타일이고. 예. 엉덩이도 잘 긁죠? 예? 사람 안 볼 때. 사람 볼 때. TV 보면서. 예. 네. 야, 이거 사진. 넥슨의 카드 잘 긁으면 뭐예요? 아, 이거는 저 축구 게임에 축구 게임 그 현지 현지를 제가 좀 하는 편이라. 아, 진짜요? 예. 기둥 두 개 정도는. 와. 예. 배성재가 세웠다. 예. 요즘 좀 자제하고 알겠어. 있는데 제가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좀 긁었습니다. 아, 그 가차 하시느라. 예. 그렇죠. 재밌죠. 혹시 축구 게임 하시나요? 전 축구 게임 말고 저도 그 넥슨에 많이 긁었거든요. 아, 그쪽에 또 혹시 단풍 이야기라고. 아, 스토리. 예. 예, 예. 게임 이야기는 얘기 안 하고 회사 이름은 다 얘기해요. 아, 조금 중요한 걸 가려야 되는데. 아. 땡스네. 땡스네. 순이 돈순이라고 하죠. 돈순. 아, 역시 오케이하고만. 네. 그러네. 순순해. 오케이하네요. 아니 저도 많이 썼죠. 뭐 여러 많이 썼는데 안 쓴 사람 없어 한국 남자 중에. 예. 오, 채팅창에 속 시원하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예. 이걸 알다니. 아, 근데 그 진짜 성재 평행 이론이네요. 거기다가 돈을 좀 쓰는 게. 네. 예. 그걸 또 뛰네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씁니다. 저희 양성재가 기둥 하나씩 만들어 드렸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19일이 사실 육성재 씨 개인 팬미팅이 열리는 날인데. 네, 맞습니다. 보통 B2B나 이제 육성재 씨 팬미팅을 하면은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 거의 근데 이제 여자 멜로디 분들이 많고, 멜로디는 저희 이제 팬남녀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 멜로디도 많고, 근데 이제 타 남자 아이돌 그룹보다는 남성 팬분들이 많은 편이라 쉽게 놀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야. 저희 베테는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배송대가 진행 봐주자라고 하셨는데. 아우, 성재 파티네, 그러면. 와. 아, 근데 나중에 양, 예. 그 쌍성재 해가지고 프로그램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솔깃한데요? 네. 오, 괜찮은데? 예. 넉살까지 껴가지고. 네. 그럼 저도 네네. 이름을 넉, 넉성재로. 아무 상관 넉성대가요? 넉성재. 약간 낙성대 갖고 싶은데. 낙성대 봐요. 낙성대. 아이고, 조만간 제가 그냥 뭐 법적으로 이름을 보면 그냥 가지고 뭐 프로 하나 할 수 있으면. 예명을 네. 바꿔버려요. 넉성대로. 넉성대. 예. 좋은데요? 아, 고민되네. 예. 어, 프로만 낄 수 있으면 뭐. 예. 예. 어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 코너 속의 코너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제한 시간 30초인데요. 예. 프로필 소개 타임. 30초 안에 넉살 씨가 육성재 씨의 프로필을 오. 완벽하게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3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니에게 커피를. 3, 2, 1. 육선재 1995년생 어린 시절 김동률의 노래를 들으며 가수 꿈을 키우고 2012년 아이돌 B2B로 데뷔 감성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가 다 되고 작곡도 소질 있고 육각형 멤버이자 팀 내 비주얼 멤버 2013년에는 드라마 아홉수 소년으로 여기자 데뷔 후아유 학교 2015 도깨비 금수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사랑받았고 우리 결혼했어요 집사부일체 등 예능에서도 활약한 만능돌 대표적으로 별명은 육자일도 육선재 잘생긴 또라이고요 실제로 멤버들이 뽑은 팀에서 가장 웃기고 이상한 멤버 취미는 낚시 요즘 골프에 빠졌고 얼마 전 개인 채널 You Can Do It을 오픈했으며 예능 싱크로유 좀비버스 2에 출연 드라마 귀공으로 우주소녀 김보나 김지현 씨와 작품에 들어갈 예정으로 가수 연기 예능까지 다 성공시키기 독보적인 많은 캠입니다. 아, 시간에? 31초.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아, 야, 발음이 1초 오버됐어요. 31초. 와. 발음이 좀 어려운 게 있어. 불효자 됐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아니, 오늘 너무 못했어요. 오늘 부진했어요. 예. 어머니께서 믹스 커피 드셔야 됩니다. 감성 발라드 댄스 트로트. 감성 발라드 댄스 트로트. 아,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이 정도로 못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리고 저 제 생각엔 이렇게 누가 이걸 안 하지 않을까요? 굳이 누가 뭐, 이걸 더 빠르게 읽는 거를 그쵸. 발음이 어렵다 이거. 감성 발라드 댄스 트로트. 그거 하나 하는 사람인데요. 어허. 예예. 예. 그거 하나라니. 어머니 물 끓이시기 바랍니다. 엄마 드시고. 엄마 물 한 잔 해. 근데 육성재 씨도 벌써 데뷔 13년 차네요. 네. 와, 그렇게 됐네요. 2012년 데뷔하셔가지고. 베테랑이야. 네. 예. 지금 뭐 변화를 좀 느끼시나요? 데뷔 시절과 지금 많이 바뀐 게. 새치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우, 벌써요? 네. 저희 17살 많은 성재 여기 있는데. 아, 뭐 새치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새치가? 아니, 새치가 많고, 지금은 이제 뿌리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네. 약간 이게, 그거 아세요? 새치 좀 있으신 편이세요? 저 요즘 조금 나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한두 가닥 났어요. 유전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데, 네. 요즘에는 코털도 새치로 나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아이, 조금 왜 보여주시는 거야? 진짜 신기해요. 왜 콧구멍을 보여줘? 아직 때가 아닌데. 아니 콧구멍에 흰색 가닥이 보여요. 아 진짜? 나는 이게 신경인가 이거 잘못 잘라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있어요. 흰머리 나는 분들은 그 몸의 다른 부위 털도 하얗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어 근데 성재 형이 의외로 뭐요? 그런 새치 뭐 흰머리나 이제 흰머리라고 흰머리 대열이거든요. 저도 흰머리가 그래도 한두 가닥 났어요. 저도 원래 없다가. 요 최근에 좀 보여요 한두 가닥. 근데 저는 진짜 아예 거의 백발이거든요 이제.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저는 뿌리 염색 안 하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진짜. 이쪽 부위별로 전체 그게 아니고 어떤 부위가 특정 부위가 희끗희끗하게 돼요. 되게 많아요. 브릿지처럼. 네, 브릿지처럼. 멋있겠는데 그것도? 아 근데 그거를 또 그냥 방치하면은 저도 그래서 계속 염색을 좀. 그냥 하고 백발로 가는 거 어때요 백발? 백발은 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부분 부분이라고요. 그래요. 아니 아예 그냥 하얗게 가버리는 거 어때요? 아 아예 탈색을. 예. 예. 아, 백살로 개명하자. 아, 이거 마치 기다린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백살 천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꽁트를 짜는 것 같잖아요. 예, 지금 이제 4살이었는데 백살 가죠. 백살 갑시다. 96살을 갑자기 넘어버리네. 백성재 가죠. 백성재. 아하. 그럼 이제 백성의 형님까지. 예. 어 이거 아, 백살 공주. 백살 공주. 머리 기르는 백살 공주네. 아하. 아, 괜찮네. 아니, 그 백살이 되는구나, 이제. 예. 어, 저 인정받았어요. 육성재님 우리랑 잘 맞는데. 그러니까. 어, 이제 슬슬 예. 벌써. 드립 캐치를 잘 하시네. 네, 벌써 스며들고 있네. 백두. 작두 말고 백두. 아. 작두 말고 백두. 하얀 머리? 예. 아, 이거 털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예. 아하. 자, B2B 활동을 또 계속하고 있는데. 네. 멤버들과는 완전 이젠 가족이겠네요. 아, 이제는 뭐, 진짜 가족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싸운 적 있냐? 아, 싸운 에피소드 있냐? 싸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남들 그 가족 아무 가족이니까 싸우죠, 그렇지. 사실. 오래되면 또 티격태격. 저희는 진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좋다. 싸운 적은 없지만 혼난 적은 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하구나.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다 연년생으로 이제 한 예. 살씩 터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한 살 형한테 가끔 이제 조금 이렇게 꾸중을 듣는 정도지. 싸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지킬 걸 확실히 지키는구나. 네, 서로 이제 지킬 걸 지키고. 아, 좋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진짜. 네. 잘 지켜야 사실은 그게 그 기강도 계속 유지되고 네, 오히려 오래 가는 거거든요. 아, 네. 이제 저는 저 그 놀토에서 B2B 멤버분들 나오면은 일단 성격이 다들 너무 좋아. 아유. 다들 되게 쿨하고 그리고 되게 예의도 너무 바르고 딱 사람이 좋은 사람 느낌이 있어요. 아. 군대 맞아.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그리고 다 사람 좋은데 다들 뭔가 하나쯤은 나사가 빠져있는 스타일이지. 아, 네, 다들 되게 좀 과한데 약간 이런 게 있어. 네. 다들. 예. 이렇게 솔로곡이 나오면 멤버들이 어떻게 좀 지지해주고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 어떻게? 며칠 전에 음방 그 인기가요에서는 네. 창섭이 형이 직접 와가지고 관객석에서 아, 구경하는 객석에서? 모습을 이제 인기가요에서 중계로도 잡아주셨어요. 와, 객석에 야 그건 진짜 감동이었어. 팬분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오, 직접 그렇게 와가지고 응원도 재밌어. 해주고 예. 이제 뭐 은강이 형이나 민혁이 형이나 마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락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서로 깊은 관여는 안 해요. 그게 약간 오래갈 수 있는 비결이지 않나. 맞아. 네. 너무 친할 필요도 없어. 네. 거리가 또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가족은 이제 좀 이게 약간 거리를 두고 응원해야 그게 오래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맞아, 맞아. 이건 맞는 말이야. 신진 가족도 비즈니스를 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넉살처럼요. 제 가족을요? 아이와 와이프와 비즈니스 관계를 예, 비즈니스 관계 조금 참가해야 돼요. 아이가 한 살입니다. 예. 아 근데 뭐 벌써부터 예능 출연시키고 싶다 그러고. 아니 제가 무슨 예능을 출연시킵니까? 아이가 돈의 개념도 몰라요. 근데 그 형님 그 보드 게임 같은 거 추천도 해주셨어요? 어떤 보드 게임을 아이에게? 멤버에게요? 아니요 그냥 주변에 청취자분들한테. 아. 아니 그런 건 없죠. 예. 여기는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어요. 저 예. 꽤나 최근에 카탄 진짜 재밌게 했는데. 카탄은 진짜 명작이죠 사실. 그죠? 예. 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간단하고 네. 그게 이제 한국에 처음 붐을 일으킨 보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1세대 보드 게임 중에. 카탄. 예. 오. 갑자기 또 이 타이밍에. 아니, 아니, 요즘 욕을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욕을 했었구나. 예, 카타는 재밌죠. 네. 주사위 굴려서 자기 자원으로 건물 짓고 점수 따는 게임입니다. 땅 구르물 같은 거예요? 아, 많이 달라요. 달라요? 예, 제 재밌어요. 구역을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게임이라고요. 그렇죠. 예. 많이 싸워요, 그리고. 아주 쉽고. 그래요. 예. 소외감 느껴지네요. 제가 좀 마음 따뜻하게. 배성재 형님은 예. 현질 없으면 게임을 안 한대요. 오로지 그냥 PC.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없고, 예. 혼자 조용히 키보드 소리만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넷상 친구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아, 있었는데, 예. 제가 다 또 끊었습니다. 왜냐면 넷상의 친구들은 호나우두, 베컴 이런 게 다 친구. 그래픽 친구, 그래픽 친구. 사실 사람은 크루이프, 없고 크루이프 뭐. 요즘 한국 예. 역대 베스트 11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님, 차 감독님 그 아이콘. 현실의 감독님과는 연락한지 오래됐지만 가끔 문자 드리는데 매일 보잖아요, 예. 사실. 진짜로는 제가 매일 보죠. 굴리트도 뽑으셨어요? 굴리트 있죠. 굴리트 아이콘 굴리트. 네. 뭐 무슨 장미였죠? 예? 장미가 아니었나? 그 아 검은 튤립. 아 검은 튤립. 아, 장미는 뭐야? 맞아 맞아. 검은 튤립. 검은 튤립 굴리트. 아, 예. 자 그리고 그 이 비썸바디들은 멤버들 반응이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창섭 씨가 응원 와주고 그 정도로 네. 너무 너무 잘 낸 것 같다. 뭐 이번 앨범 정말 대박인데 막 이러면서 막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아 진짜 찐친들이네. 그냥 저를 응원해 주러 온 거지. 노래에 대한 코멘트는 진짜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희 만났을 때도 노래 맞추는 프로에서도 서로의 솔로 앨범을 잘 몰라요. 그냥 응원해주고 맞아요. 아, 왜 음악에 아니, 대한 얘기 잘 될 건데 뭐.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솔로곡을 이제 들려주기는 해요. 근데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약간 대중성이 없다 싶으면 그냥 좋다야. 좋다보다도 노래가 어렵네. 노래가 어렵네. 이거고 진짜 좋으면은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는 이제 리액션을 해주죠. 근데 요번에는 야 이거 아침에 부를 수 있겠냐? 아 진짜 너무 어렵구나. 네. 이렇게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 뭔가 그 숨기지 않네. 그 느낌을. 아, 숨긴 건데 그나마 나온 게. 않는 거죠. 아, 왜냐면은 거기 기술자가 많아. 은광 씨나 창섭 씨나 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라. 각자 의료 취향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듣자마자 아마 걱정을 했나 보네. 진짜 노래가 엄청나게 어려운 스타일인가 보다. 네. 찐친 멤버들이다 보니까 이 오래갈 수밖에 없네요, 진짜. 그렇죠. 예. 자.
근데 그 연예계 생활 오래 하셨고 이제 연기, 예능, 가수 네.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인맥이 엄청 넓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일 자주 보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요즘은 제일 자주 보는 건 이제 범연이. 범연이? 네, 제 매니저. 아. 그걸 연예인처럼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범현 씨, 범현 씨, 오케이. 범현 씨. 나는 네. 어디 다른 이름 멤버 이름인가? 그리고 누구시지? 갑자기 민간인 이름을 얘기하시니까 일반인. 예, 네. 민간인 그쵸, 이름을 갑자기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성재형이랑 저는 눈을 한 세 번 돌렸어요. 서로. 넌 아니? 넌 아니?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넌 알아? 형은 알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범현이가 누구야? 어디 범현이야? 왜냐면 무례할 수도 있으니까 아 범현 씨 이렇게 하려다가 저 가만히 있어 아 이게 저도 아, 안 죽였으면 좋겠다 아, 네. 저는 아까진 했다가 아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아. 갑자기 낙해 보였네 저 위험했다 그래서 아 범현 씨 네. 그거 있으면 이제 바로 아, 여기 아니 듣고 네. 있으면은 뒤에 와서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아 심지어 여기 계세요 네. 여기 아, 매니저 같이 오셨구나 매니저님 저기 앉아 있는데 네.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아 나 잘 네. 참았다 예 아 네. 범현 씨 예 아무래도 요즘 한참 활동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네, 누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갑자기 독을 타가지고 물 뻔했네요. 3초에 잠들었으면 완전 갈 뻔했네. 형 빨리 말해. 형 빨리 해. 네. 네가 말해, 내가 말해. 아 범현 씨. 범현 씨. 아 범현 씨. 매니저도 찐친이라 모니터링 안 하네.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은 본인 얘기 나오면 이 창원을 모습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들면 거리지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 폰 게임 하고 계시겠죠? 가로로 돼 있는데 안 보는 거면 예.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개인 땡튜브 You Can Do It을 오픈하셨는데 네네. 예 어떤 컨텐츠를 주력으로 밀고 계신가요? 아 뭐 딱히 아직 컨텐츠라는 컨텐츠는 없고 팬분들이 저희가 뭐 하고 사는지 일상생활을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브이로그 형식이라. 아. 그리고 커버곡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벤슨 분이라는 가수의 예. Beautiful Things라는 노래도 했고 그 쯔키의 만찬가라는 일본 J-pop 노래도 커버를 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커버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그냥 예. 제 일상생활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요. 아, 지금 일단 가볍게 좀 브이로그 느낌으로 하고 싶은 것만 근데 제가 예.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컨텐츠 중에 예. 성재를 찾아라가 있었거든요. 어? 뭐니? 성재를 찾아라? 네. 전국에 있는 성재를 찾아가기. 어? 옛날에 설에나 이럴 때 그쵸, 옛날에 몇십 년, 그, 20년 전에 10년 전에 맞아요,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김씨를 찾기. 어디에 뭐 무슨 일을 찾기 네. 뭐 그런 거 했었는데 1회 게스트 확정이네요. 오 재밌겠는데 아 그럼 전국에 그냥 성재를 찾아가는 거 진짜로? 예. 네. 둘이 바꿔가지고 무대 한번 쓰시는 것 같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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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인 목적이다. 와, 이게 메인 목적이었어. 이건 거의 그 무조건 지옥 아니에요. 팬들까지 모아놓고 육성재 무대랑 홍보해서 팬들까지 모아놓고 제가 등장하는 거. 그러면은 와, 진짜 그 왜 악몽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보듯이 토마토랑 썩은 달걀 맞는 거지. 가까우지도 않으셨을 텐데 진짜로 뭔가 뭐라도 던질 거예요. 와, 이 망신주기 최강 콘텐츠네요. 재밌겠다. 네. 성재 팬미팅 해놓고 배성재 선배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재님은 배텐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아, 재밌겠다. 바꿔가지고. 아니, 막 올림픽에서 중계하고. 올림픽 중계. 오! 그거 너무 좋았다. 부담스러운데? 시청자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겠는데요? 왜냐면은 배디를 그쪽까지 몰 거면 올림픽까지는 가야 돼. 육성재가 올림픽 가고. 파리 가실래요, 파리? 오, 그건 너무 오랜 것 같은데. 네. 만우절 때는 이제 100% 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성재, 아, 또 파리도 가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가야죠, 가야죠. 그래요. 와. 야, 근데 진짜 끔찍하다. 자, 육성재 씨, 성재 씨 나와주세요 했는데 배성재가 안녕하십니까? 성재입니다. 이러면서. 뭐야? 성재 맞잖아요. 우리 형 파리살. 성재 맞잖아요. 저 성재 맞잖아요. 네. 예. 야, 돌 바로 날라오게. 너는 진짜 무섭다. 재밌겠다. 야,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이거는 그 왜 악몽에서 큰 사고 나서 바지 안 입고 학교 가는 꿈 같은 거 꾸잖아요. 악몽으로. 최악의 악몽.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 악몽이죠. 성재 악몽. 와. 예. 자, 7002님도 육성재 텐, 육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오. 스페셜 DJ 언제 해주실 생각 없냐고. 진짜. 예. 오, 너무 잘하실 것 같아. 뭐 어떤 거 딱히 뭐 어려운 거 없으면은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렇게 해외 출장 가고 그러면 야, 바로 갚네. 예.
와.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뒤에요. 고작. 파리는 뭐 7월이니까. 진짜? 예. 여름에 그냥 뭐 한두 달 뒤에 그냥 바로 지금 섭외거든요, 이게. 와. 7월에 뭐 바쁘신가요? 7월에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7월 초에 바쁘세요? 중순에 바쁘세요? 아, 초중순 다 바빠요. 초중순 다 바빠요? 8월까지는 안 나죠. 하순인데. 하순인데. 하순이에요. 아, 그렇구나. 야, 배텐 여자 게스트들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육성재 씨가 오면. 육성재 님이 배텐 DJ 오면 난리 나지. 그러면은 그때도 진짜로 그냥 급작스럽게 뭐 스페셜 DJ 육성재가 왔습니다 말고 그냥 진짜 평소에 하던 대로 배텐 하고 갑자기 제가 앉아 있는 거죠. 성재가 진행하는 배성재. 네. 성재가 진행하는 텐. 네. 네. 성재의 텐. 갑작스럽게 네. 기습 방송으로. 근데 아마 배텐 측에서는 그걸 그 정말 끝까지 뽑아먹으려고 무조건 온통 공세 광고를 할 거거든요. 육성재로 바뀝니다. 드디어 썩은 물이 나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 진짜로 네. 저는 약속한 게 예, 예. 두 형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면 저는 해야죠. 네. 아하. 하지만 갑작스럽게 하고 싶다. 범현아. 범현아.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예. 확실히 안 봐. 확실히 이거 안 보는 것 같아. 땡슨 게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피아 게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성재 찾아라, 웃기다. 스캠. 스캠이다. 이거 종이 쪽지 보일 수 있으니까 잘 가리고 봐. 그다음에 이거 자기 신분 발표할 때 펼쳐야 되니까 버리지 말고 잘 숨겨놔. 아, 네. 어디 있어요,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 마피아도 잘할 것 같아, 육성재 씨는. 마피아 게임, 3인 마피아 게임인데 이거. 저 진짜 못해요, 마피아. 멤버들끼리 좀 하신 적 있어요? 네, 저는 어딜 가나 마피아에서 제가 마피아 되면 그냥 부르부르부르 떨려요, 이렇게 몸이. 아, 그래요? 네, 저절로 이렇게 떨려요. 하기는 많이 했나 보네. 네. 자주 하시긴 하시는구나. 네,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성재 더비. 저 배성재 옆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성재 육성재님이 계시고요. 성재 둘 사이에 낀 넉성재 넉살까지 백살 예 백살 백살로 해주세요. 예, 백성재 3인 마피아 게임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3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지혜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지신 분들 중 뺍니다. 자, 3인 마피아 게임 단판 마피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딱 한 번의 선택으로 그렇죠. 방송이 바로 거기서 끝나버릴 네. 수 있으니까 네.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굿. 자, 여기서 하나 뽑으시고요. 성재 씨는 진짜 형들이 너무 이뻐할 것 같은데. 아, 쾌남이야 쾌남. 네. 아, 너무 재밌는데. 지금 보니까 배텐 채팅창도 난리예요 지금. 좋아하고 스며들었어. 네. DJ 곧 바뀌겠네. 이거 계속 고여 있으면 스페셜 DJ 요청 괜히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해. 네. 자, 토크 주제가 기네요. 그러게요. 아, 저 사람의 인생 살아보고 싶다. 부럽거나 궁금했던 유명인의 삶은 그리고 이유는. 아, 저 사람의 인생 살아보고 싶다. 앞에 아는 굳이 왜 써 있는 거야? 아, 진짜 웃기게 감탄사가 왜 써 있어? 저 사람의 인생 살아보고 싶다. 이거 왠지 배성재 육성재 있으니까 육성재 인생 살아보고 싶다. 너무 뻔하다. 예. 저 사람의 인생 살아보고 싶다. 부럽거나 궁금했던 유명인의 삶 이유는 진짜 글쓰기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이제 이런 작가상 받은 작가 맞나요? 사족은 덜어내 R을 쓰셨네. 아, 저 사람 인생 살아보고 싶다. 구호체야 구호체. 아, 저 사람 뭐 잘못 본 줄 알았어. 대본인가? 예. 아재 아시아 최고의 작가. 아시아 최고 작가님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유까지. 최작. 아로 웃기네. 아로 웃겨. 하나. 하고 쉼표까지 있어. 그쵸, 쉼표가 있었어. 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자, 일단 배영은 육성재 삶이라고 하시면, 저도 제 마음대로 정하고 싶습니다. 와, 이거 어렵다. 예. 자, 그럼 성재가 범인이다면은 누가 범인일 거야? 예. 둘 중에 하나. 예. 자, 넉성재. 누가 있지? 저 사람 인생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 인생 살아보고 싶다. 자, 누굽니까? 시범 보여주시죠.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생각하라니까 쉽게 지금 떠오르진 않아서 약간 좀 걸리는데. 랩의 황제 뭐 이런 분이 있나요? 아니 그런. 내가 진짜 막 리스펙하고 그런. 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되게 일찍 죽고. 근데 형님은 생각보다 다른 이제 뭐 힙합이나 외국 래퍼분들 하시는 것처럼 막 뭐 이렇게 금장 다 목걸이나 이런 거는 집에 한창 많이 벌 때 옷도 막 다 사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본인 얼굴 그려진 티셔츠. 모르셨나요? 육성대. 이거 발견 못했죠? 이거 누군가 했죠? 이게 뭔가 했죠? 이게 직접 그려진 거예요? 현대미술이에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 트리플S라고 걸그룹 멤버 이게 근데 하연 씨가 같아요. 하연 님이 저 머리 스타일 어떠세요? 완전 힙하신데요? 예. 이게 힙합이죠. 이번에 코커스 팬의 그 귀. 그죠. 지금 우설. 얘기로는 이제 국이. 우설 알죠? 소형. 예. 우설살. 아, 예. 아, 근데 너무 삐뚤어졌어, 사람이. 이게 눈, 코, 입이. 예. 아무튼 이게 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멘토 같은 분이. 아, 있었죠? 멘토, 음악 스승 형들은 있었죠. 음악을 저에게 알려주고 되게 옛날 형들이 있었는데, 아,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런 건 있었죠. 뭐, 진짜로 뭐. 디플로우. 디플로우는 근데 머리가 많이 좀. 아, 그건 또 결격사유예요? 아, 왜냐면은 예. 또. 이게 또 그쪽 부위로 가면은 힙합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것도 그런데, 뭐, 그리고 어렸을 때, 왜 진짜 제가 이제 힙합에 대해서 막 이렇게 꿈을 막 되게 꾸고 외국 뮤비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딱 특정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와, 저런 사람은 뭘까? 요트에 막 이제 수많은 막 여자들과, 차도 너무 좋아. 아. 막 항상 너무 막 부자야.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예, 그런 삶은 어떨까? 이렇게 꿈을 꿨었죠. 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비싼 시계도 사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요즘의 힙합씬을 보면은, 미국도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뭐랄까, 좀 요즘에 좀 디스 때문에 한창 난리거든요, 미국이. 아.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이슈화가 되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스포츠 스타 차라리. 네? 약간 뜬금없지만 아, 네. 스포츠 스타.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네. 아, 손흥민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왠지 그냥 지금 그냥 뜬금없이 생각나는 거지만 뭐 그런 엄청난 빅경기에서 그렇게 경기에서 골을 넣고 그런 희열이 어떤 기분일지 또. 네. 스포츠 스타로 태어난다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 저는 축구죠. 축구를 좋아하니까. 못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못해서 얼마 전에도 축구했는데 아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구 선수로 한번 예, 살아보고 싶다.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이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인생. 예, 만약 고등학생이었으면 박지성 선수였을 거고. 예. 손흥민 선수라면 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선수들과 토트넘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네네네. 지금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그 수비부터 공격진까지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최강의 별들 아닙니까? 네네. 음바페까지 오는 마당에. 예, 그렇습니다. 레알 가라. 제발. 그렇죠. 우리 또 우승컵을 들어올릴 가능성 높고 이제 그 거기에는 벨링엄 선수도 있고 뭐 비니시우스도 있고 뭐 정말 최고 아닙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저 지금 역사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저도 페이커 이상혁 선수. 아~ 페이커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네,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친구들한테 동경을 받잖아요. 게임 잘하는. 완전 남자 친구들에게는 뭐 네, 저 게임 좀 좋아하는데. 그 롤도 하세요 그러면? 아 롤은 안 하고 총 게임 좋아해요. 아 FPS 쪽이나 네. 배틀. 네, 배틀이나 뭐 오버워치나 그런데 이게 오래 해도 약간 게임도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완전 피지컬이죠. 피지컬 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하면은 주변에서 좀 너무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좋아해 주는 건 모자라요? 아 예. 네, 근데 더 갖고 싶습니까? 근데 약간 욕심이긴 한데 근데 그리고 남자분들한테 더 이제 인기 많아지려면은 게임 잘해야 돼요. 아 네. 저거 술 취했냐고. 왜 12터냐? 아, 말투 진짜 웃겨서 그렇게 다 가져야만 했냐? 이거 해봐라. 가져야 되니까. 근데 예. 형님은 그 게임은 플레이 하시는 건 잘하셨어요? 겁나 못해요. 팀은 드림팀인데? 예. 아. 정말 그 제가 공식 경기 같은 건 뛰면은 예. 엄청나게 조롱당합니다. 아. 어떻게 그 돈 쓰고 계정이 아깝네요. 계정이 아깝네요. 이 지금 육성재 씨도 하는 게임들이
뭐 약간 피지컬 요하잖아요. 당연히 총을 쏘는 게임이나 축구 게임이나 이런 것들 가면은 팀이 아무리 좋아도 네. 총이 아무리 좋아도 그쵸, 그쵸. 피지컬로 가는 게임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엄청 쌍욕 먹고 예, 조롱당하고 뭐 소문에는 나중에 화가 나서 나 배성재인데 뭐 이런 채팅도 한다. 너 몇 살이니? 나 7, 8인데 나 배성재라고 해. 너 특이 뭐니? 막 이렇게 한다고. 너 7, 8 설남 누군지 알아? 나 라디오 DJ 너네 부모님보다 나이 많아. 내가 너희 아빠보다 나이 확실히 많을 걸. 어, 아빠 오라 그래.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송 켜고 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방송 켜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채팅창으로 욕 먹고 네. 그런 거 많이 봤죠 사람들이. 저희 멤버 중에 창섭이 형이라고는 네. 진짜로 채팅으로 싸우다가 놀아다가 진짜 네. 채팅으로 싸우다가 전화번호까지 알려줘가지고 나한테 전화 걸으라고 전화했는데 나 B2B야. 네, 나 이창섭이라고 전화 걸으라고 했는데 그 이제 전화 받은 네. 고등학생이 네. 이제 거짓말인 줄 알고 욕을 그냥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어. 라이브 중에 그런 거 아니죠? 네. 창섭이 형이 그거 듣고 듣다가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반박 안 하고 계속 듣다가 다 했냐? 야, 나 그래도 그 너보다 형인데 이렇게 말 심하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진짜로 그 얘기를 타일러는 어른스럽게. 근데 아마 그 고등학생은 진짜 몰랐을 거예요. 평생에 그런 기회 없거든요. 아 근데 마지막에는 네. 또 평화롭게 끝났대요. 근데 진짜 청섭이 형이세요? 아,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아마 그런 기회는 없죠. B2B 이창섭에게 욕을 쏟아내는 기회는 그때밖에 알았어도 했을걸? 이창섭인 줄 알아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고등학생만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그런 적은 있어요. 20대 초반에 게임하다가 저도 나 육성재야 한 적 있어요. 열받아서? 네. 아~ 열받아서? 네가 육성재면 나 배성재다. 진짜로 그런 얘기해요. 야, 이거는 고도의 전술이네. 그래도 병렬 배치가 되네. 야. 병렬 배치. 저는 사실 제가 배성재다 하면 난 육성재다 하겠는데. 그렇지. 왜냐면 육성재는 예. 배성재로 받아야 돼.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아치라이벌 같은 느낌까지 드네요. 야. 근데 페이커처럼 돼서 뭔가 피지컬과 이런 걸 한번 내가 네. 느껴보고 싶고. 네. 아 그리고 페이커 진짜 대단하신 게 그분은 다른 분들이 다 거북목인데 페이커는 또 관리도 너무 잘해서 맞아요. 거북목도 아니고 피아노도 엄청 잘 치고 철학도 되게 좋고 예, 예. 사상도 좋고 보통 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정말 신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아, 신이니까 진짜 예. 예. 대상형. 예. 아,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게임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도. 해보고 싶다. 네. 이 어떤 게임의 전설, 게임의 그렇죠. 신이 되고 싶다. 솔직히 그렇게 게임 잘하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고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남자 우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 남자 친구들에게는 게임은 정말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군요. 홍진호는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차피 될 거면 진호 형님보다는 예, 아니 네. 피지컬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대단한 네. 형인데 어차피 한 명만 고르라면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등도 잘한 거라고 2등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대단하시죠. 네, 2등도 어려워요. 천재죠. 천재죠. 예. 천재입니다. 자 저는 사실 정말 이쪽에 약합니다. 저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이고 나는 다른 인생 해. 다른 시대에도 태어나고 싶지 않고 그냥 제가 뭐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인생은 내 거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굳이 한 명 고르자면 뭐 만수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네. 네. 그냥 이제 자산이 많은 게 가장 최고지. 좀 여러 인생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노잼 나오네. 개노잼, 뭐 노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 답변하시기 전에 예. 밑밥을 좀 많이 까신 게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요. 밑밥을? 네. 밑밥이요? 이런 밑밥을? 질문들 저랑 잘 안 맞는다고 하신 것부터. 근데 웬간하면 저 형이랑 맞는 질문이 없어요. 아, 맨날 뭐 저 아니래. 자기는 뭐 저는 뭐. 저는 딱히 어울리지 않는데 네. 뭐 그래도 너는. 하나 고르면은 네. 이제 만수를 인수. 그럼 넥땡부터 인수를 하시겠네요. 아예. 그렇죠. 게임을 제 거로 만들고. 아. 그 위에 군림에서 아예 조종하려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현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내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맞네. 맨시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이번에 어디로 한번 가볼까. 딱, 그래가지고. K리그 한번 가볼까? 성남 인수해. 아니지, K리그를 인수하지. 아, 리그를? 네, 아, 그러면 또 조금 재미없으니까. 그런가? 부각이 되려면 딱 한 팀 인수해가지고. K
K4리그 뭐 이런 데서 아, 딱 하나 인수해가지고 1부 리그까지 팍 올리고 그 진짜 게임이 그거는 아예 그 매니저 게임이잖아요 그냥 어허 예 그런 식으로 만수로 좋다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면 뭐 사실 손흥민 선수도 또 제 밑에서 뛰게 할 수 있고 꼭 예. 그렇게 뭔가 좀 권력을 가져야만 속이 풀리시는 거죠? 그냥 예 미치라는 단어로 쓰다니 예 손흥민 선수 밑에 아니, 뛰는 거 아니에요? 관중석이 조금 위에 있으니까 아, 팬들을 예. 뛰는 거지 아, 예. 아, 예. 그 높이를 얘기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관중석이 좀 더 위에 있잖아요 높이 높이 예. 자리가 자 노욕이라고 하신 분이 뭔가 이게 대화에 살짝 끼어들었다가 저도 약간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뭘요? 아 뭔가 사회적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에 이야기에 흐름에 저도 이제 아니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 MSG를 쳤다가는 아니 이거는 나는 몇 기면 안 되겠다고 지금 약간 뒤에서 아무 관전 좀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성재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저는 만수의 인생. 네, 캡틴 예. 손이는 제 밑에 절대로 계시면 안 된다는. 아, 네. 그라운드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라운드 레벨. 아, 그라운드 저는 레벨. 제가 그라운드가 돼야죠. 1층 높이. 아 물론 저도 그 잔디밭에서 높이에서 아니, 보고 근데 싶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원래 그 배성재 형의 뭐 판단력 페이크였다고. 번개 같은 판단력이네. 번개 같이 빠졌네. 예, 네. 아, 그렇죠. 근데 뭐 다들 좀 자연스럽네요 오늘은 예, 경기장을 하나 크게 지어주고 싶습니다 예. 축구 전용구장 없는 구단들한테 예. 자 손흥민 마무리는 페이커. 어떻게 짓는 거예요? 예? 잡아야죠 이제 잡아야죠 아, 손흥민 페이커 만수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제 구체적인 인물 이름이 나와버렸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수사를 해볼까요? 아 근데 뭐 의심되는 게 없었는데 그죠? 배성재입니다 저요? 네. 성재 형이 확실해요. 저 아닙니다. 지시어가 뭐 의심되는 사람 없으면 배성재로 가는 게 맞아요. 뭐 증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래요. 뭐 언제든 뭐 언젠 그랬습니까 저희가? 예. 네. 아니 그래도 뭐 하나 있어야죠. 어? 거북목. 어? 거북목이 안 나오지 지시어로. 거북. 에이 거북 2로 나오죠. 그럼 거북 2로 나오겠습니까? 아까 거북목 이런 거 아니에요? 거북목. 거북목 그런 거 아니에요? 거북목 그런 거 같은데? 약간 그런 짓을 경멸하는 사람. 멈블링처럼 한 거 아니에요? 거북목. 네, 거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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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 아, 그거 너무 좀. 아, 이거 좀 이상. 그 좀 이상하다. 이거는. 거북목. 아, 진짜 싫어. 예. 어이. 에이, 세상에. 어, 근데 아 이거 신중히 들었어야 되는데. 거북목이 왜 나왔어요, 근데? 아니 페이커 얘기 나오니까. 아 근데. 특징이 딱 그거가 아니, 그렇게 큰가요? 큰 거죠. 다 거북목이 진짜.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만큼 관리도 되게 철저히 하고 정말 1등 중에 1등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어? 근데 페이커가 피아노를 칩니까? 오, 예. 되게 잘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예. 그래요? 어? 피아노가 아니에요? 어? 피아노 아니야, 아니면 이거 빼박인데. 피아노인데. 아니야. 피아노. 아, 저 한번 쳐봐야죠. 쳐봐. 페이커 피아노도 모르면서 이상 피아노 치긴 한다고. 신대요. 예, 잘 치. 피아노를 잘 쳐요. 아, 모르면서 나가 그분 누구야 이거. 채팅창 아, 그분 나가세요 모르면. 나가세요. 손가락을 풀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어, 뭐 아무튼 뭐 취미인지. 예. 그렇군요. 손가락 연습으로. 이거 봐, 아까 그분 나가. 이건 나를 그냥 음해하는 분이잖아. 예. 아, 참. 그래요. 예. 그냥 감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단어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 무슨 단어를 과연 얘기했을까. 적다가 실패했네요 저도. 아까 형님 넉살 형님 또 요트. 요트? 요트를 무조건 타죠 힙합 뮤비에서는. 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아니, 건물 사지 않나요? 뮤비에서 건물 뭐 부동산 계약하러 가요 그러면 뮤비에서 힙합 뮤비에서? 어 멋있지 않나요? 아니, 요트에서 무조건 타고 뭐 클럽 씬도 나오고 요트 씬이라는 결국 수영장이 나와야 한다. 그럼 수영장이 나오면 수영복을 입은 모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클리셰한 그런 뮤비의 전형이죠. 힙합 뮤비의. 예. 요트. 요트는 근데 뭔가 예. 이제 힙합 쪽에서 내가 이제 되고 싶은 아이. 인물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요트는. 그래요. 저는 성재님이 네. 어느 성재요? 저한테는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어, 저한테는 님이라고 할 리가 없죠, 그죠? 그렇죠. 저는 이게 배디, 뭐 배가 뭐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육성재 씨가 원래 좀 앞에 밑밥을 좀 깔았잖아요. 자기가 마피아 걸리면 어머 너무
쪽이 막 네. 굉장히 티가 난다. 근데 전혀 티가 안 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사실 네네. 티가 그래서 마피아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배성재 형 같다는 느낌이. 아, 오, 저는 진짜 마피아 되면 두두두두 떨어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이 정도로 떤다고 네.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아하. 연기자신데. 그죠? 배우잖아요. 목걸이? 목걸이란 지금 단어도 나오는데. 목걸이 누가 얘기했어요? 목걸이 누가 했었지? 넉살 했나요? 저는 아까 목걸이... 요트, 목걸이, 시계. 뭐 아,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뭐. 그렇지. 하니까. 목걸이 얘기했네. 아, 목걸이 하죠. 목걸이는. 넉살 목걸이 없잖아요. 힙합 모름 나가세요. 힙합 묘비 안 봤다? 나가세요. 아, 그러네. 넉살 형님이 단어가 많은데요? 목걸이. 거북이 목걸이. 목걸이. 아니 목걸이면 목걸이고 거북이면 거북이지만. 갖다 붙였네. 거북이 목걸이. 거북이 목걸이. 아 그게 뭐냐고. 그걸로 갖다 붙였네. 거북이 목걸이가 뭐예요. 거북이 목걸이. 그러니까 야. 오늘 야비하게 갖다 붙였네. 거북 목걸이래. 거북이 목걸 목의 거리래. 뭐야 이게. 거북 목걸이. 목을 교집합으로 해가지고 거북이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가 묵음인 거예요? 예. 거북 목걸이. 거북 목걸이. 아, 세상에 아닙니다. No! 말도 안 되지. 세상에. 아 근데 아 웃기네. 배성 형님도 뭔가 눈에 떠오르는 그 단어가 없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깔끔하죠. 만수르 정말 모두가 꿈꿔볼 만한 그 인물을 만수르가 된다면 내가 무슨 구단을 사볼까. 네. 어디 얹었는데 100%.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진짜 뭐 경기장 뭐 그렇죠. 경기장이 나오긴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예. 아 이게 단어가 많은 사람을 고르는 게 맞나? 아 그럼 육성재 씨도 사실 네. 페이커 아까 뭐가 뭐 없었을까? 페이커 아. 페이커 얘기하면서 그 왜 갑자기 그걸 가져가가지고 육성재 씨 얘기도 못 들었잖아요. 갑자기 저... 거북 목걸이 이거가지고 그걸로 막 본인 얘기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거북 목이라고 했지 누가 거북 목 피아노 친다는 동 뭐 거북 목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육성재 씨가 페이커를 왜 페이커가 왜 되고 싶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니 얘기는 다 했어요. 네, 친구들이 아니 근데 좋아하니까 제가 보드 게임 얘기를 이거 마피아 할 때 했나요? 아니 전에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아니잖아요. 카탄 나가세요. 내가 나가세요. 오늘 몇 많이 내보내는데 카탄은 나가. 아, 뭘까? 3인 마피아라 더 신중해야 돼요. 거북 목걸이. 왜냐면 네 명이면 한 명 죽이면서 대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한 방이기 때문에 3인 마피아는 막판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형님 누구 같으세요? 저는 그냥 육성재 같아요. 느낌이?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원래 누구였어요? 저는 배성 형님이었는데 네. 넉살 형님인 것 같아요. 단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저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 오히려 저였다가 넉살로 바뀌었다고요? 네. 제가 육성재를 지목하자마자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저도 생각을 했어요 혼자. 네. 무슨 생각? 뭐? 배지가 날 고르면 말살을 고르야지.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코털 얘기 언제 했죠? 아, 그것도 한참 전이야. 사실 아, 게임 전에 했나? 세상에 그거 한참 30분 전 아니야 거의? 네. 범현이가 마피아라는데요? 야, 범현아! 범현 씨 아직도 한 아. 보고 있어. 아하. 느낌은 육성재인데. 저도 사실은 느낌은 왠지 그 육성재 씨가 육성 씨가 조금 느낌이 그래요? 있는데. 예, 느낌이 육성재인데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도 않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따가 그냥 마구잡이로 죽이긴 할 텐데 그래도 아~ 출인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상태까지 이런 교착 상태가 되면은 거의 배디로 봅니다. 왜요? 대화하다가 너무 잘 집어넣어.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저도 배성 형님. 뭐 갑자기 잊어가지고. 근데 왜 또 바꿨어요? 왜, 왜 왔다 갔다 해요? 저 원래 기가 얇아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미치겠네. 아니 근데 오, 청취자분들도 아예 배성 형님이 하셨던 그 단어들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건 뭐 완전 안 있어요. 했으니까. 네. 네, 제가 했으면 그냥 계속 치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맞아 맞아. 예, 제가 목걸이 해서 목걸이 그리고 있을 거예요. 성남? 설마 나 사실 그게 굉장히 성남.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성남. 아 성남. 성남. 아닙니다. 세상에. 아, 어렵네 오늘. 이거를 어떻게 지목을 해요? 근데 원래 3인 마피아가 더 어려워요. 저희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투표 받으신 분이 이게 약간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분위기가. 아,
이거 성재님 같은데. 저도 느낌은. 옷에 왜 이렇게 근데 구멍이 나 있는 건가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원색적이네 되게 질문이. 예? 예. 이게 구멍이. 예. 아니 왜냐면 아이 같은 질문이에요. 예. 예. 그러게요. 이거 왜 이렇게 뚫려 있지 오늘. 제가 이런 거 입으면 어떻게 될까. 무대를 날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 날이 춥기에는 또 너무 더워서 숭숭 퉁하는 거지. 제가 또 진짜 무대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의상을 입어야 되나? 진짜 죄송한데 꿈꼭 꾸지 마세요. 그건 범죄야 범죄. 저 형 입으면 벌집 삼겹살이다. 어? 구멍. 갑자기 오 그래 구멍 갑자기 구멍 아 이제 와서? 근데 이제 와서 막판에 그 정도 깡이 있나? 아니 너무 부러우시긴다 이 형. 어, 아, 전 깡 없어요. 끝나기 지금 거의 5분 전인데 갑자기 막판에 한다고요? 막판에 참고 참다가 구멍 어떻게 하지? 그 정도 깡으로 육성재 씨 너무 훅 들어오긴 한 것 같아. 옷에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구멍 버저비터로 야 아니에요. 아 구멍 구멍 아니면 거북 목걸인데. 아 미치겠네. 수신 투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아 근데 한 방이라 너무 아까워. 못 맞추면 그냥 꽝이란 말이에요 이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네. 성을 제대로 외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거북 목구멍. 다 합쳐지네 이게. 그게 다 합쳐지네. 목살이 너무 즐거운데. 웃기잖아요. 기분이 나쁘네요. 그래요. 네. 제발 인간에게 마음을 여세요. 넉살 일 때 약간 그 축상이어야 되는데. 왜 축상입니까? 뭔가. 아, 5만원 못하면? 네. 아이에게 아, 과자라도 사야 되는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약간 아니, 본인이 오늘, 살아남는 분위기인데. 오늘 조금 웃겼어. 아, 거북 목걸이 그게. 아,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리키면서 이름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육성재! 뭐야? 육성재. 아이들이 찾았으니까. 육성재님이 두 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성재님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배디네 아, 마지막에 모르겠다. 웃었어. 모르겠다. 형 왜 웃어요 근데? 응? 성재씨 육성재씨 육성 죽으니까 싹 웃던데. 전 마피아 진짜 못해요. 아 모르겠는데. 구멍이면 진짜 제가 사자의 심장이죠. 구멍이면 진짜 깡다고 인정이지. 진짜 그냥 뭐 전사의 심장으로 그냥 네. 50m 다이빙이요 이거. 구멍난 옷을 입고 올 거 어떻게 알고. 이 코너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거요? 몇 년 했어요. 아. 형은 엄청 오래 했고 저도 한 4년 3년? 아, 4년도 오래 한 거야. 눈치 6년 6년. 아 근데 저희 그래봤자 늘질 않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 팀한테도 회식 때 혼났어요. 왜요? 필 때부터 너무 티난다고 제발 좀 잘하라고. 에이징 커브가 있어가지고 또. 에이징 커브. 아 근데 오늘 어려운데? 그러게요. 어렵다. 제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저 싸구려 연기. 선거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너까지 마피아. 아 결국 마피아로 육성재님이 지목됐습니다. 네. 지금 모두 확신 없는 가운데 일단. 약간 아. 성재님은 누구 찍은 거죠? 저는 배성. 저를. 네. 좀 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마지막에 저도 이제 결국에는 육성 씨가 죽었잖아요. 네네. 근데 배디가 마지막에 살짝 웃었어. 저 지목하셨을 때. 웃상이에요. 죽고 저는. 나서. 웃상이에요. 웃상이라고요? 예. 성상 아니 성상? 성내는 상? 예. 죽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육성재님의 정체를 이곡 밝혀주십시오. 종이를 보여드릴까요? 예, 종이 예. 보여주면서 저는 모모입니다 라고. 저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시민이면 안 돼. 맞혀야 되는데. 뭐야? 마피아입니다. 아, 근데 시지오가 뭐예요? 어? 목걸이까지 맞추셨어. 목걸이? 어? 목걸이는 넉살이잖아. 아, 제가 조용히 얘기하고 처음에 얘기하고 슬쩍 떠넘기기 했는데 얘기하면서 유도했구나. 네, 오, 잘했다. 오? 근데. 와, 이거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다. 금목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거북 목걸이 맞았네. 거북 목걸이가 그럼 왜 물고 가가지고 그거를 헷갈리게 만들 끝까지. 얼마나 좋았겠어. 네? 아니 내 건데 왜. 그러니까 그 물고 가 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페이커 얘기하는데. 그냥 진짜 잘 물고 가셨는데. 넉살은 지가 했다고 저 왜 저래. 저 형 바보 아냐 저거 막 이랬겠네 속으로. 야 저 형 뭐하냐. 야 넉살 본인이 한 줄 알고 있었는데. 거북 목걸이로. 아, 나 진짜. 아, 재밌다. 어, 속으로 좋았겠는데. 네. 아, 재밌었겠네. 너무 잘해가지고 사주셔가지고. 완전 공짜로 먹을 뻔했네, 잘못했네. 네. 큰일 날 뻔했네. 아.
네. 큰일 날 뻔했다. 와, 아, 다행이다. 아, 꺼내네, 옷걸이. 야, 아니, 마피아 게임 뭐, 하나도 안 떨고 잘하네요. 네, 아, 그래요? 안 떠네. 야, 너무 재밌네요, 이거. 잘하시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아니, 이게 멤버가 더 많아야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완전체로 한번 뱉어 놓을게요, 진짜. 완전체로? 네. 완전체로. 저희 수용 인원이 맥시멈 4명이거든요. 2명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게스트는 2명까지. 예, 네, 게스트는 2명, 총 인원 4명. 로테이션 돌면서. 버벤 씨랑 하시죠, 이제. 버벤 씨랑. 아, 버벤 씨랑 올게요. 예, 버벤 씨랑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아, 오늘 육성재님과 성재 더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고 형님들 예.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니까 예. 너무 편하게 잘했고 오늘 그리고 주인공은 사실 이분들인 것 같아요. 이 댓글 써주시는 청취자분들. 아, 아니에요. 예. 네, 너무 분위기도 잘 만들어주시고 재밌고 예. 다음에 정말 한번 뭐 혼자 아니더라도 예. 누군가랑 같이 나오든가 할게요. 네. 육성재님은 저희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 예. 아, 이 배틀러분들이 남들 이, 최초로 저희 예. 언제나 환영받는 멤버 진짜로 이거 여기서 예. 인정해주고 와 감사합니다. 스윗하다. 마음도 잘 생겼다. 육성재 다르다. 마음도 잘 생겼다는 저한테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진짜 못 생겼죠. 육성재는 착한 놈인데 배성재는 나쁜 놈. 너무 직구로 그냥. 예, 예, 전 내장만 잘생겼어요. 저는 표화. 내장동건. 표화 아니야? 육성재는 나쁜 성재. 착한 성재, 배성재는 나쁜 성재. 안전성재. 예.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자, 익스비션. 예,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덕서씨 다음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꾸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 완전 후딱하네요. 네. 마지막 댓글에 악기 성재, 천사 성재도 있었어요. 아, 진짜. 야, 육성재 대호감. 아, 캐남이야. 아, 아닙니다. 이럴 수가. 앨범도 화이팅이고. 네. 네. 사진 하나 찍으시죠, 이거 네. 보시죠. 예. 가운데도 아, 진짜 예리하시다. 목걸이를 그냥 찾아냈어. 근데 목걸이 다 넉살이 안 좋아. 다 전주할 줄 알고. 아 진짜 잘했는데. 거북목 그죠. 자연스러웠죠. 아, 진짜 자연스러웠어. 아예 상상도 못했어. 아깝다가 이제 잡았거든. 잡았으니까. 근데 이게 코미디로 가서 잡힌 거예요. 거북목걸이가 너무 웃겨서 아예 상상도 거북 그 뒤로 목걸이가 계속 웃겨지니까 거북이를 계속 밀었는데 거북이 목걸이. 아 진짜 진짜 싫어. 아. 하나 둘 셋 한 번만 붙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하 와 퇴근하시는 거죠 아직? 이제 저는 생방 하나 하고 네 저는 집에 가고 아,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진짜 또 봬요. 예. 화이팅 화이팅. 잡았어. 성재를 찾아라. 네. 놀터 한번 더 나. 아유 네. 언제든 너무 좋죠. 최고야 최고. 야. 감사합니다. 가요. 아 지금 뭐 왜? 지금 발이 떨어지지 않네. 예. 아 거의 다 잡았는데 놓쳐서.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배튼 19분들. 다음에 정말 또 한번 기회 되면 나오겠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 없다는데요? 아 네. 저희 라이브로 네, 생방이라. 아 네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비케이랑 내려가지. 비케이였어.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현 씨 오르게 되셨어요. 어, 범현 씨. 범현 씨다. 범현 씨가 맞죠? 범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범현 씨 맞다. 맞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범현 씨 맞죠? 아, 우리 이거 입고 단체 사진 하나 찍자. 아, 오케이. 그래. 아, 이거 필크 하나 남았어.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찍지? 하연 씨 진짜 큰일이라고 하셨네. 이거 위에 감사합니다. 위에 들어가 있지. 웃기다. 하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영수 생방 아니어서 엔지니어 선배님. 아 아니 그럼 이게 또 이제 묘하게 닮아서 더 미치겠는 거 이게. 놀토에 한번 입고 나가. 이걸 아 그래 어? 놀토 입고 나가. 놀토 한번 입고 나와. 아니 이거 이거만한 의상이 어디 있어? 코디 한 주 시시라고. 아니 다 거. 이유가 있어요 입는 코디 이유가. 응? 이것도 막 불티나게 놀토에서 막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그래. 아무도 관심 없어 나한테. 근데 이거 잘 되면 저 하연 씨랑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얼굴이니까 조금씩 또이또이 나누고 작가님이 이거 처음 제작했으니까 또이또이는 뭐야? 좀 이렇게 몇, 저도 몇 푼을 받아야지. 이게 만약에 이게 제작이 돼서 어, 좀 팔려. 팔리긴 어디 팔려? 어디에 팔려? 해보자고. 안 될 거 없잖아. 워터밤 현지에서 뭐, 팔아. 안 될 보장이 있나? 이거 뭘 찍어요 이거. 우리 같이 찍읍시다. 아 이거 혹시 탔나? 그럼 어어 이번에 저기 만드신 거예요 또? 아 이거 팬분들이 아 그 와이프 하나 갖다 줄게요. 와이프가 이걸 좋아해 크립톡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 그 느낌인데 저기 핀앤제이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카메라 이걸로 두 번 찍어주신 거 이걸로?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걸로 찍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는 이거 이쪽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아 벗어야겠다. 한 세 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그다음 요거. 그거 한 장 마지막 장일 거야. 아마. 마지막 장이에요. 표정 이쁘게 하시고 하나 둘.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예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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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네. 네. 마지막인 겁니다. 이게 참 좋기도 하면서 심플하네. 감독님 하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니래. 아니 두 번이나 하셨어요. 아니. 아니. 마지막에 주기만 해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주면 죽여버릴 거야. 내 처에 놓고 가기만 해. 아 형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저기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배 안 나오게 하려고. 등에 그 펄 언점 보여주려고. 엉덩이야. 아 형 생일이 바로 어제였구나. 아 근데 왜 안 떠요? 형 거기에? 저번에 어디? 작년에 떴던 것 같은데. 뭐가 떠? 원래 안 뜨나? 톡에. 어 나 안 뜨게 해놨어. 아 멋있는데. 아저씨가 무슨 생일을 챙겨. 제가 그럼 형 잘 골라서 안 골라도 돼. 경업고로 경업고 좋은 걸로 제가 아니면 제가 신발 오는 지금 거의 안 파는 것 같고 아직 없어서 한국에 들어온 게 한번 볼게요. 신발로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생방 잘 하시고요. 안녕. 다음 차량 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차량 수요일이던데요? 어 차? 맞아. 오케이. 수요일이라고? 네. 네 수요일로 수요일에 봬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먹던 햄버거가 있어. 웬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뭐 발표할 거 있어? 무설티 몇 장이냐? 아 이거 딱 저희 거밖에 이렇게만 맞췄어요. 유연 하연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안 입을 리가 없지 근데. 왜 입겠어? 원하지 않았다. 24명 다 주자. 좀 많네. 휘슬러. 휘슬러 선물 있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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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기입니다. 어이, 뭘 또. 최승기입니다. 뭘 또 약주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유. 미국 버거 먹고 있었어. 무거워? 어이, 뭐야, 이게? 아니 그 청취자 그거야? 네. 팝콘이라 그래. 감사합니다. 위스키야? 감사합니다. 이거 포트와인인데 화이트는 구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를 아는 바틴더가 구해줘가지고. 화이트와인이야? 화이트인데 진짜 맛있어요. 꽃향기 나는 포트와인. 이거 같이 먹었던. 나 작업실 가서 먹어봤어. 짱 맛있잖아요. 이거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 이거 못 구해. 이게 그 정도야? 저는 이제 직접 구한 어떤 바틴더가 있어가지고. 바텐더 인맥까지 있어? 집에 위스키가 많으시겠지만 이거 오늘 밤에 한번 따라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잘 마실게. 역시 미국인. 약간 샤퀴텔 이런 거 보낼까 하다가 그래도 먹는 것보다는 구하기 어려운 게 낫겠지. 이런 에어템을 또 이렇게. 그리고 그거 거기 있는 거 저번에 그 루플렛이 팝콘에 뿌려먹는 거 뭐냐고 막 했던 거 주셨어. 레이진 뭐지? 그래서 팝콘이랑 같이 주신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의 맛을 느껴보시죠. 네, 레인인 대신다. 그런 것 같은데 레이지넷. 뭐지? 네, 닥터 프로스트 때문에 알게 된 자문 바텐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술을 구해주거든요. 못 구하는 것들 알아서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포트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콥케 화이트. 콥케. 죽겠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와가지고 목이 맛이 갔습니다. 힘들다. 아이고! 콥케 화이트 10년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걸 찾아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 네. 내가 항상 쟁여놓고 혼자서 이렇게 홀짝홀짝 먹네. 이거 뭐야? 육성제니 이거지. 와! 하늘 아래 두 성제. 못 만났어? 가면서? 육성제니 나 팬인데. 도깨비 보고 팬 돼가지고 동명이구나. 잘생긴 성재. 아니요, 만화에 또 바텐더를 그렸는데 현직 바텐더가 보고 다 틀렸네 이거 그러면서 욕을 보내가지고 잔을 왜 읽었어요? 욕을 보내가지고 내가 답장으로 그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만났더니 겁나 유명한 바텐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어디 동네에서 하시는데? 그 신세계에서 그 뭐냐 토닉 워터랑 이런 진저 에일 같은 거 파는 거 알죠? 그거 만든 사람. 아 그럼 뭐 어디서 이렇게 가게를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원래 오너 바텐더로 있다가 그 가게를 정리하고 신세계 회장이 걔를 불러갖고 우리가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네가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이마트에 가면 있는 토닉워터 쫙 있잖아 그거를 만든 애가 구해준 거야. 약간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왜 스피키지 바 막 벽인데 열려가지고 들어가고 막 공유전화 부스 내려가는 바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바들 한참 유행하기 시작할 때 그거 막 만들어주고 다니던 선배 세대의 바